속건 스튜디오입니다. 교회하면 위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어려운 시기, 소중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 광일교회인데요. 어디 내세울 만큼도 아닌 소박한 작은 성장이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따뜻한 회복 이야기,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주일 오전 반가움에 서로를 안아주며 안부를 묻는 성도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줄지 기대감에 마음도 설레입니다. 활기차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수원 광일교회는 2021년 지의정 목사가 부임할 무렵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50명에서 200여 명까지 모였던 교회는 힘든 풍파로 모두 떠나고 20여 명만이 텅 빈 예배당을 지켰으며 교회의 재정은 처참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 미래도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의 지 목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소그룹과 훈련을 강조하며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지 목사의 뜻에 따라 신앙의 내실을 낮췄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2년 지 목사와 성도들이 흘린 기도의 땀방울은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명의 세신자도 없던 교회는 매월 세신자가 등록해 이제는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는 교회를 조금씩 활기차게 했습니다. 또한 큰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도 올해가 가장 안정적일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업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자신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뭐 상황이 있을 때는 와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소중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영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자랑할 만큼도 또한 널리 소문될 만큼의 성장도 아니지만 소중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으로 수원광일교회는 오늘도 1cm 더 성장했습니다. 시티스 뉴스 전상민입니다.